이번엔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는 공매도 금지 이후 첫 주간을 보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에 저와 약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등장만 하면 뭐 치즈볼 민주님도 그렇고 CK킴님도 그렇고 부러질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저 정말 튼튼하거든요. 외국인의 네, 고수님들이 웃으시네요. 공감이 되었나 봐요. 외국인의 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래도 견조했고요. 한마디로 지난주 수급을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사고 배터리는 팔았습니다. 어떤 반도체 기업을 사들였나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습니다. 뒤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매수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한미 반도체를 함께 사들였고 반도체와 함께 업종으로 구분을 해보니 제약바이오 기업도 대거 포진되어 있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DX를 매수했는데 반대로 다른 포스코 그룹주는 매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매도의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사들였지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에는 매도세가 조금 더 짙은 양상이었고요. 그 밖에도 삼성, SDI, 금양과 LG화학 등 2차 전지에는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입니다. 이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어떤 기업을 사들였나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은 팔았고 반도체를 샀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도 한번 수급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오전 9시 57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에코프로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안에서도 선별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동진 세미캠 반도체 기업 중에는 두 기업을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간 넘어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은 업황에 대한 개선이 보이는 반도체를 조금 사들였다면 이 기간은 지난주에 보니까요, 저가 매수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장바구니를 꾸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카카오, 삼성물산을 사들였고 하이브가 가장 많이 매수하며 1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그 밖에도 게임주, 호실적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죠. 크래프톤을 선별해서 담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엔터주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차이가 보였는데요. 이 바로 JYP 엔터를 더 사들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기업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들이고 있는 기간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을 사들였나 보니까요.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2차전지 기업이었다면 일단 보니까 2차전지 기업으로는 세 가지 기업 정도네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를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기아와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면 최근은 업황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 섹터 그리고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고수님들이 보는 수급에 대한 힌트, 관심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지금 5위권 내로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LG에너지 솔루션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우 교수님, 이거를 보고 우리는 또 뭐 쇼커버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매수세를 어떻게 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네요. 네, 뭐 좋은 시선으로 봐야죠. 지금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런 부담을 제가 한 8월 달부터 9월 달 그 즈음에 네. 이제 2차 전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지가 벌써 3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저를 좀 그때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급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에 거의 최저점 부근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짝 더딜 수 있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못했었던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 일단 기술적 관점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무조건 업황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단기적인 이런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그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은 사실 지난 월요일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뭐 그날 수급이 워낙에 또 많이 유입됐었고 코스닥이 7%가량 올랐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올랐을 때 뭐 단기적으로 정리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금 2차 전지주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더 담아서 혹은 계속해서 저처럼 계속 가져가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방법은 없죠. 기다리는 수밖에.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의 특징에서 하나씩 종목을 꼽아보도록 할까요? 임순재 교수님. 네,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로봇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네. 뭐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이 비교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조금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3%대. 네, 지금 8거래일 연속 지금 연기금이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과 조금 이제 주목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11월 달 이후에 지금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져 있는 거고요. 특히 각 이제 스마트 공장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아마 연기금 쪽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뭐 삼성전자가 계속 뭐 로봇 관련된 뭐 어떤 이제 이슈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제품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만약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김장렬 교수님이 또 꼽아주시는 종목군은 뭘까요? 그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너무 조심,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셧다운이 오고 다운그레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50% 100% 사는 건 아니고 네. 20% 10% 30% 20% 40% 이렇게 사는 건데 그 내년도 2월 3월까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아웃퍼폼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지금 2,400인가요? 네. 2,300으로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덜 빠질 것이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그보다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는데 아까 많이 올라간 한미반도체를 저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소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아마 한미반도체 때문에 더불어서 빠지는 그 장비주는 있어요. 그런 거는 약간의 뭐 저점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소재 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못 가면은 꽝입니다.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이 마이너스 3%인데 얘네가 3% 5% 간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 파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 원탁 가져가시고 나머지 소재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 아까 매크로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 마음에 있는 걸 50% 다 하지 마시고 나눠서 사랑하더라도 조금 보여줘야 되잖아요. 10% 20%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밀당을 해가면서 포트 비중을 늘려봐라.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호 교수님도 꼽아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오늘 상장한 회사 중에서 여러 상장사가 있겠습니다만 SY 스틸텍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SY 스틸텍이 오늘 뭐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80% 가까이 올랐다가 네. 지금 70%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SY 스틸텍이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단열 이렇게 하는 데크 이런 것들인데 이 데크를 처음에 미리 만들어 놓고 탁탁탁 레고처럼 쌓는 네. 그런 기본적인 구조물 회사예요. 건축 구조물 회사. 네. 그래서 이게 주거용 건축하고 달리 이게 일단은 뭐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오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업무용 시설에서 빨리빨리 이제 쌓고 이렇게 한 공기를 최소화해서 당겨 주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땅만 있으면 탁탁탁탁 쌓아서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점이 있고요. 상장 전까지 전년 대비해서 46% 정도의 매출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한 굉장히 괜찮았고요. 83억 원 영업이익 했다고 그랬는데 10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83억인데 이 규모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계속 이번 처음에 했을 때 또 주가가 좀 싸게 형성됐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오늘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70% 이상 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건축 자재 종합회사로 고기능성 데크 플레이트를 주요 제품으로 다루고 있고 코스닥 상장사인 SY가 모 회사인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77%대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규 교수님은요? 네, 저는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네, 여기 뭐. 스노우피크 모델이 현빈 씨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 그냥 그렇죠. 뭐 매출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는데 주말 지나면서 중국 쪽의 그 광군제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갔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류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극성수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매장이 7개가 있는데 연말까지 두 달 정도 남았죠. 5개가 늘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도까지 매출에 계속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감성 코퍼레이션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주주환원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뭐 한섬 같은 경우도 이 의류 관련주 쪽으로 좀 자금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류 관련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광군제 모멘텀뿐만 아니라 원래 의류 관련주들이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을 또 마지막 종목으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쫙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희 고수는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SY 틸텍, 그리고 임순재 고수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이재규 교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